와,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빨로?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오늘 리뷰할 제품은 크레올리티의 K1 프린트입니다. 요즘 최근에 밴부의 P1P나 아니면은 X1C 프린터와 같이 고속 출력 프린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다시 3D 프린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챔버의 형태인 썰문 V1 프로를 크레올리티 사걸 구매해 쓰고 있었는데 이 K1 프린터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에 출시를 하면서 덕유항공에서 먼저 써볼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K1 프린터랑 그 다음에 같이 나온 고속 전용 필라멘트인 하이퍼 PLA 필라멘트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개봉기와 기본 세팅 위주로만 한번 좀 살펴보고요. 실제로 운용을 해보면서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상당히 커요. 이게 사이즈가 아무래도 프린터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 박스 사이즈만 이 가로폭이 한 42cm 정도, 그리고 이것도 42cm, 높이가 대략 한 55cm 정도 됩니다. 이도 프린터 크기가 있기 때문에 박스가 좀 큰 것 같은데 무게도 좀 제법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박스를 받아서 배송해서 받아 보실 때는 좀 주의하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 안에 또 거대한 박스가 있고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레올리티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스티커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얘는 아마 뚜껑인 것 같습니다. 뚜껑,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먼저 들어오는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챔버이기 때문에 사면이 다 막혀 있죠. 근데 위에는 뚜껑 형태로 또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안에는 이렇게 매뉴얼이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그리고 스티커,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카드가 있습니다. 덕유항공을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무상 수리에 대한 혜택이 좀 있다고 합니다. 덕유항공에서 구매 시 ASDY 케어를 적용해서 1년에 2회 부품을 무상 발송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객과실 또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니까 꼭 한번 국내에서 정발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 AS 혜택도 좀 고려하셔서 덕유항공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뉴얼을 좀 살펴보면 아쉽게도 한글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이 있고 그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설치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언박싱 보면 딱 나와 있죠.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를 열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열고 제품을 꺼낸 다음에 이 헤더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쪽을 정리를 해주고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반조립 제품이기 때문에, 완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 위에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이게 좀 커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박스를 좀 내려놓고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어이, 무겁습니다. 어이, 무거워. 안쪽을 이렇게 잡고 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박스를 제거하면 크기가 또 나쁘지가 않죠. 포장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뒷면인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 이게 노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필라멘트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아마 여기 봉이 꼽고 필라멘트를 거치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센서 타입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필라멘트가 다 닳거나 그럴 때를 감지해주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아마도 펜이 달려있는 것 같죠? 이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긴 다 또 메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뒷면이니까 뒤로 돌려보면 비닐 한번 제거해 볼게요. 근데 성인 남자가 뭐 들 수 있는 무게인 것 같아요. 무겁긴 한데 막 엄청나게 무겁기보다는 이 정도면 돼도 확실히 이게 좀 3D 프린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이 이쁜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디자인이 이쁜 것 같습니다. 윗부분을 열어보면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마 진동을 잡아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발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통째로 제거할 수가 있고, 요거를 제거를 하면은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또 안에 뭐가 또 들어있네요. 네,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이 제법 있습니다. 요것도 제거를 해줘야겠죠?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스티로폼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거해주고, 네, 지금 헤드가 밀리죠? 코어 XY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또 제거를 해야 될 게 이젠 여기 내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헤드 부분을 보면 크레올리티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엔 나름 그리스가 조금 발라져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딱딱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내부에 들어있던 것들을 또 확인해 보면 박스가 두 개가 크게 있었죠? 일단 첫 번째 박스를 이렇게 좀 열어보면
또 뭐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아마 이 LCD 제어부인 것 같고, 그렇죠? LCD 제어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필라멘트 거치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뭐지? 뭐가 또 그래도 테스트 출력을 할 수 있는 필라멘트 이렇게 들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박스 하나 들어 있는데 얘는 짠, 뭐야? 뭐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 공구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퍼? 니퍼라고 부르나? 하여튼 이런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 아마 막혔을 때 뚫어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야 공구 이름 닦아먹 이런 거 돌리는 거, 나사를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걸 돌리는 거 용어를 닦아먹었어요. 저 나름대로 공대 나온 남자인데 이게 뭐라 부르니 닦아먹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크래퍼가 있고, 그리고 이건 아마 그리스 같아요. 중국어로 써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베드에 안착을 할 때 좀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딱풀 같은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구들, 네, 출력을 위한 각종 공구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마이크로 SD가 아니고 USB 타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SB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 생긴 거는 약간 우리가 많이 보는 샌디스크처럼 생겼는데 샌디스크 아니에요. 네텍이라 되어 있습니다. 네텍이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필라멘트 거치대는 뒤에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필라멘트 거치대를 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톡! 껴주면 되는 거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이걸 연결해줘야 되는데 뭐 요건 아마도 그냥 이 케이블을 꼽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핀 데이터 케이블을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렇게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꼽고 여기 보면은 포켓을 다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꼽아 볼게요. 이번 케이블이 우리가 그 LCD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볼 때 많이 보이는 20핀인가 24핀인가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포장들을 좀 다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들어서 보면 여기 이미 고무발이 달려 있는데 그 위에 또 꼽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약간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요걸 또 위에 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줬으니까 한번 껴볼게요. 이거 괜히 충만 뒤틀린 게 아닐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지만 줬으니까 한번 껴보고 한번 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망의 전원 연결. 그럼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파워 단자가 있고 이게 아마 전원을 넣는 부분이겠죠? 전원을 딱 넣어줬습니다. 켜졌어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LCD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CD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로 뭐라고 써있는데 아마 뭐 부팅 중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로 바꿔야겠죠? 잉글리시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나왔다. 초기 언어가 있으니까 잉글리시로 선택해주고, 아쉽게도 한국말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BC에 있는 스크류를 이 노란색 화살표에 맞춰서 따라서 제거를 해주랍니다. 해줘야죠, 그럼 또.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 이뻐요. 뭔가 은은하다. 디자인도 은은하고 이쁩니다. 여기 이 노란색 이렇게 있구나. 하나, 둘, 셋. 이게 축이 흔들리지 않게 뭐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 놨나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기 뭔가 스크류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거를 육각매치 이용해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오케이. 네, 여기에 뭐 이물질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라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육안으로 봤을 땐 이물질이 없습니다. 요거를 열면 이게 좀 간섭이 있네. 이게 잘못 껴서 그런가지? 이게 좀 걸려요. 이게 들켜졌나? 이게 좀 더 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디자인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이 상당히 좀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했으니 누르고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라고 하네요. 네트워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가 바로 나와요. 근데 약간 여기 이렇게 글자가 겹친다 이런 건 좀 아쉽네요. 크레올리티 클라우드 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걸 통해 연결해 주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크레올리티 앱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스타트 디텍션 누르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셀프로, 그러면서 지금 약간 소음이 나기 시작하죠. 여기 펜에서 어디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펜에 소음이 나는데 여기 펜에 소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헤드가 신기하게 생겼네. 아닌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 펜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소음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펜도 아니고. 저기 뭐 제거를 안 했네요. 뭐가 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렇죠. 비닐도 안 벗겼네요. 이거 열어도 되나? 올라온다. 이건 셀프 체크 끝나고 해야 되겠어요. 저 플레이트도 한번 살펴볼 겸. 지금 들으신 것 좀 소음이 없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뭐 출력 모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소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올라오면서 뭔가 거슬려 거리는 게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LCD를 보면 뭐 지금 체크 중인 게 있는데, 이때는 만지지 말라고 하고, 지금 다 문제가 없고, 인풋 쉐이핑만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토레벨링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비닐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오토레벨링을 체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뭔가 웅 하면서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뭔가 엔진을 예열하는 듯하게 윙 소리가 나고 있어요. 네, 지금 오토레벨링 작업을 들어가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바람이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 아마 이게 냉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람 소리가 상당하네요. 이게 뚜껑을 닫아도 이렇게 시끄럽나? 한번 뚜껑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뚜껑이 되어 있거든요. 얘는 챔버형이기 때문에 갑자기 조용해졌네. 이렇게 해서 아, 여기도 자석이 있는가? 아니, 자석이 있습니다. 네오디움 자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딱 붙는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그럼 좀 한결 조용한 근데 아까 이거 굉음은 사실 지금 이미 끝났죠? 그래서 이게 저 아마 바람이 나오는 거를 테스트하는 건지 항상 그 정도 소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레벨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뚜껑을 열고 찍어야죠. 여기 자석 있는 건 좋네요. 별거 아닌데 딱 붙는 거 좋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이 오토레벨링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설치하는 자체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그 외에 뭐 설정을 하고 기본 세팅을 하는 과정은 뭐 대략 체감상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소요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습니다. 한번 이제 다음 과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메뉴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홈 버튼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인 상태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와이퍼 연결이 되어 있고 노즐 온도가 110도, 그다음 배드 온도 48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조명을 껐다 켜는 것이 있고 그다음 팬, 후면부 팬이 아까 있었죠. 이 모델 팬이라고 해서 아마 출력되는 부분의 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시끄러워지죠. 그다음에 사이드 팬, 옆에도 여기 팬이 있는 아마 여기 블로우 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 백 팬, 네, 열기를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다 키면은 상당히 시끄러워집니다. 지금 들으신 거죠?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기본적일 때는 그렇게 시끄럽진 않다.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제어 버튼을 누르면은 온도 뭐 아니면 XYZ 축 이동하는 것들 이렇게 누르면 이동하나? 10cm 이동하죠. 이런 거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모델들이 있어서 USB 드라이브 한번 꼽아볼까요? 그리고 USB를 클릭해보면은 바로 USB 디스크가 들어왔다 나오고 USB 디스크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설정, 시스템, 뭐 기본적인 랭귀지, 뭐 디바이스, 셀프 테스트, 타임존 등등이 있고 네트워크 설정, 그 다음 카메라. 카메라는 지금 제가 받은 K1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향후에 따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 디텍션도 아마 라이다 스캐너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맨 밑에를 보면은 FAQ, 온라인 메뉴 이런 게 있네요. 업로드 로고도 있고 한번 출력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필라멘트를 집어넣어야 될 거니까 아, 여기 보면은 설정에 보면 익스트루드, 리액트, 쿨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 하이퍼 필라멘트를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를 열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 고속 출력 프린터 전용으로 나온 필라멘트다 보니까 이 K1이랑 좀 잘 맞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이 보빈이라고 하죠. 보빈이 이게 플라스틱인가? 종인 것 같은데 종이 보빈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본 색상은 회색이네요. 제가 덕유항공에서 필라멘트를 많이 구매했었는데 이거는 크레올리티 필라멘트예요. 끝에 부분 잘라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위를 보면은 여기에 무슨 락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잠금이랑 열림 있는데 아마 기본은 열림이겠죠? 그래서 열림 상태로 놓고 한번 노즐을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노즐이 끝부분에 거의 간 것 같죠? 아, 지금 잠김 상태였구나. 열림이 아니고 잠김 상태였습니다. 멍청했다. 이거를 튜브를 뺏어 봐도 되나? 예, 제가 아까 보면 익스트루드 눌렀는데 다시 온도가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다시 올려주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시 들어가는지를 한번 밀어보면 언락이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따로 안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필라멘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또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얘네가 아마 이거를 출고 전에 테스트하다가 여기 막혔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빠지는데 이 테플론 튜브라고 하나? 이걸 아예 이제 걷어내고 이 동봉되어 있는 아까 이 수식이 있었죠?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흔적이 있는데 이걸로 밀어내니까 그제서야 지금 잘 익스트루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출력 옵션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매번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짧은 출력물을 뽑아라 할 때는 기본에 설정되어 있는 캘리브레이션 값을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모델 중에서 15분 정도의 출력이 가능한 가장 빠른 모델이 있어서 K1의 속도를 체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보통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건데 얘는 15분밖에 안 걸린다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다만 소음은 상당히 컸습니다. 뚜껑을 다 닫고 했는데도 한 57에서 60dB 정도의 소음이 들려서 상당히 시끄럽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진짜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물론 진동도 엄청나게 되긴 하는데 와 진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출력물을 봤습니다. 아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출력 시간은 15분은 아니고 뭐 맨 처음에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캘리브레이션이 되고 결과물을 보는 데까지 약 21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뭐 결과물 자체를 봤을 때는 품질은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환경을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니고 책상에 올려놓고 쓰다 보니까 좀 더 진동을 신경 쓰면서 세팅을 해놓고 출력을 하면 훨씬 좋은 퀄리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개봉한 직후에 한번 테스트 출력을 해봤던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최초에 테스트 출력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제가 한번 프린터를 만졌더니 이렇게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개봉 직후에 출력을 해봤을 때는 출력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두 번 더 하다 보면은 점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5분 만에 출력된 제품들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더 써보면서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본다면은 훨씬 좋은 출력 품질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이 벤치 배에 출력을 하면서 제 썰문 프린터에서 뽑았을 때 요거 하나 뽑을 시간에 이 네 개를 뽑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3D 프린터를 출력을 해보고 써본 입장에서는 이 빠른 속도 프린터라는 거는 진짜 약간 좀 센세이셔널한 것 같습니다. 정말 부담이 적어요.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에 탑재되어 있는 이 평면 체크해보는 이 밑에 면 체크하는 것도 아마 최초에는 좀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좀 아쉽게 좀 나왔죠. 근데 이제 클레어티 클라우드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슬라이싱을 하고 한번 출력해본 결과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최고 퀄리티를 뽑은 건 아니고 역시 300 속도로 맞추고 그냥 0.2 헤이트 레이어 헤이트로 해서 출력한 결과물인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네, 충격적이죠.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정을 좀 알아보거나 아니면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쓴다면은 정말 너무 만족도 높은 출력 생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을 개봉기와 아주 간단한 초기 사용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만간 좀 더 써보면서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